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런 썰 들어보셨어요? 주유소 냄새, 그러니까 휘발유 냄새 좋아하면 몸에 회충 있는 거다. 이거 제 인생 궁금증 중 하나거든요. 다른 거는 훌라후프 한쪽으로 돌리면 장기 돌아간다, 사람 입맛은 7년마다 바뀐다, 후추 먹으면 몸에 쌓인다. 솔직히 들으면 좀 궁금한, 친구들은 락스, 페인트, 새집 이런 냄새 좋아하면 회충 있는 거다 이렇게 들어본 적 있다고 하던데, 이런 냄새를 좋아하면 진짜 몸속에 회충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약사, 화학과, 호흡기 내과, 기생충학 박사 등등등 여기저기 다 물어봤어요. 아, 그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거 난 모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다들 헛웃음 터뜨리시더라고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저밖에 없었나 봐요. 휘발유, 락스, 페인트 냄새를 좋아한다고 해서 몸에 회충이 있는 건 아니래요. 특정 냄새에 대한 호불호랑 회충 유무랑은 연결짓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엔 벤젠이랑 톨루엔이란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특유의 향을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래요. 그렇다면 휘발유를 좋아하면 몸에 회충이 있다, 이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건데, 제가 취재 도중에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몸에 회충이 있으면 석유 한 스푼을 먹어서 회충을 죽였대요. 지금 구충제처럼요. 수소문 끝에 당시 석유를 먹어서 회충을 죽였다는 증언을 어렵게 확보했어요.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나한테. 알아. 어렸을 때 석유를 먹었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그렇지. 1940년대와 50년대 이때가 될 텐데 시골에는 그런 약을 굳이 할 수가 없었어.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산토닌이라는 거 약을 줬어. 산토닌? 응, 산토닌. 그 학교 안 다니는 일반 사람들은 못 먹잖아. 그러니 민간 그 요법으로는 가기 손쉬운 것이 석유였었어. 숟가락에다 떠먹기도 하고 이런 종기 조그만 이런 데다가 홀짝 마시기도 하고. 석유 먹으면은 변 속에 죽어가지고 그 이 콩나물 이렇게 사다가 있는 것처럼 비글비글이 나와. 할아버지 마셨어요? 나는 안 마셨어. 근데 주변 사람들 먹고 하는 건 내가 보았거든. 냄새는 좀 나도 힘들진 않아 먹는데 괜찮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참기름 먹어도 회충 나와요? 참기름 먹으면 안 나오지. 죽이는 그 독소가 없으니까 그걸 음식으로 잘 받아 먹고 부는 무릎을 자게 크겠지? 저희 할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어른들한테도 여쭤봤는데 70년대 초반까지는 회충을 죽이기 위해서 석유를 먹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석유를 먹으면 기생충이 있던 게 빠져나오거든요. 그 독하잖아요, 석유가. 그래서 기생충이 못 견디고 나와요. 옛날에 진짜 석유 같은 그런 독한 물질들이 그런 것들이 정말 기생충 퇴치 수단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기생충이 있으면 저렇게 석유를 먹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회충이 있으면 석유를 먹었다는 얘기가 퍼져서 석유, 기름 냄새 좋아하면 몸에 회충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을 거라고 해요. 이게 또 휘발유, 락스, 페인트 이런 식으로 좀 와전된 거 아닐까요?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요, 휘발유 냄새를 좋아한다고 몸에 회충 있는 건 아니다. 옛날에 몸에 회충 있으면 구충제 대신 석유 한 스푼을 먹었던 거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높은 거지 특정 냄새를 좋아한다고 회충 감염 여부를 알긴 어렵다고 해요. 그래도 이런 화학 냄새는 건강에 나쁘니까 냄새 좋다고 막 다 마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다 막 다 마시고? 누가 막 마셔? 누가 막 마셔? 누구야? 할아버지 주유소 휘발유 냄새 좋아하세요? 냄새 좋다는 건 뭐 향수밖에 없지 그지? 뭐밖에 없다고? 향수밖에 없지. 할머니도 석유 먹었어요? 할머니 집은 잘 살았어. 할머니 집은 잘 살았고.